깜짝 놀랬죠. 머리가 흔들립니다. 두성도 말 들은 것 같아요. 여기 제 작업실이에요. 예? 이거 허스텐션이라고 충격 흡수 장치예요. 이렇게 충격 흡수해 주는 거예요. 요게 브레이크고 요게 악셀. 좁아가지고 손에다 넣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. 오, 이거는 성능이 좀 다르네요? 빠르죠, 더. 네. 이거는 조금 빠르게 달릴만한 게 필요해서 만들었어요. 여기 이제 작업실이에요. 오! 아, 이거는 제가 새로 만들고 있는 건데 저희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? 저같이 입구장 돌려서 달릴 수 있고 그런 거 만들려 보려고요. 직접 제가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한쪽 그 균일하게 딱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제가 주워서 쳐가지고 작동이 이제 돼요. 거의 태어나고 나서부터 좋아했어요. 엄마 말로는 제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. 초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자동차 그림을 틈만 나면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 뭘 쓰고 있는데 너무 주체를 못해서 뛰어나가서 자동차를 그린 적이 있었대요. 만들고 싶어서 좋아서 만들면은 자동차에 그렇게 성과가 나타나듯이 공부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니까 엄청 좀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. 아, 지금 이거 만들었다는 거야? 네. 이게 3개월 걸렸어요. 3개월? 네. 제가 생각해서 생각했어? 네. 저 자동차 50년 했지만 3개월 만에 만들었다? 네. 머리 흔들립니다. 오토바이 엔진을 가면 도면도 잘 없어요. 그거 갖다가 배선 같은 거 혼자 연결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자체가 전기까지 감미했잖아요? 그건 쉬운 일 아닙니다. 너무 신나요.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. 너무 신기해요. 아,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개무량해요. 모듈 형태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으로 그런 차를 만들 거예요.